봐? 자신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모쏠 존멋남과 사귄 여대생? 아, 그래, 보자, 그래. 조회수 높으면은 꼭 봐줄게. 자, 29살까지 모쏠이라면 생일에 별이 되는 게 옳습니다. 29살까지 뭐 이성이랑 어떤 그뭐 시그널이 없으면 죽으란 얘기잖아. 졸라 극단적인데? 20대 후반 망한 연애로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학부 신입생 때부터 거의 8, 9년간 나를 짝사랑해준 남자가 있었어요. 박사 끝내고 포닥 붙은 상황에서 고백 플러스 청혼까지 하더라고요. 포닥이 뭐야? 포스코 닥터? 포닥이 뭐지, 뭐 여러분? 포닥? 박사 뭐 연구원? 포스트 닥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남자가 자기를 이제 8, 9년간 짝사랑했다 이 말이야? 나도 외로워서 사리분별 못한 거지. 다른 남자랑 존나 연애하는 여자를 8년간 짝사랑하는 게 정상이냐? 아니, 지 좋아해줘도 지랄임? 어? 지를 좋아해줘도 지랄이야. 왜? 앞자리 바뀌면서 나이 드는 것도 두렵더라. 여자로서. 꺾이는 구간이긴 하지. 20대 후반. 이제 앞자리가 이제 바뀌면 30대가 되는 거니까. 긴 시간 짝사랑할 만큼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정감은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주 현실적이구만. 아주, 아주 현실적이구만. 현실적인, 마인드. 근데 이제, 포닥, 끝내고 지방대 교수 임용까지 스무스하게 결정돼서 내 안에 교수 사모님이 될수 있다는 허세도 자극되었음. 아주 남자 덕을 제대로 보려고 했구만. 이거 나쁘지 않아. 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입장 바꿔서 나를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 많은 이별을 한 끝에 많이 지쳐 있는데 그 여자는 계속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일관적으로 나를 계속 좋아해 줘. 그러니까 아, 이런 여자가 어디 있을까? 어? 그래갖고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막 의사 과정 같은 거 밟고 있어. 그럼 솔직히 남자도 그런 생각 하잖아. 뭐야? 여자 의사 남편이 되는 거야? 어? 의사 기둥서방이라고? 이야, 이거 멋진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순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연애 감정에 불이 피워지긴 했었어. 일주일 후에 첫 샥스 후 내가 이별 선언 후 잠수 탔어. 왜? 왜냐? 늦게까지 연애를 안 해봤다는 게 무엇인지 관념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경력 없는 자와의 데이트를 마주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더라. 내가 덜 좋아해서 그랬겠지. 그 남자랑 밥을 같이 먹으러 가면 뭘 챙겨주고 싶었어. 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알겠어. 그 남자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챙겨줘. 내가 좋아하고 본인이 아예 못 먹는 메뉴의 음식점, 회를 예약해 둔다든지, 같이 밥 먹는데 못 먹는 재료 얘기를 쭉 늘어놓는다든지,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야. 이 남자는 회를 못 먹어. 근데, 여자가 좋아하니까 내가 아예 못 먹는 거지만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같이 가줬어.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해. 개찐따 마냥. 회는 나도 처음이긴 한데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메뉴도 되게 많잖아. 혹시 회를 좋아하는 음식이 회인데 못 먹는 음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넌지시 또 이제 자기도 얘기 꺼낸 거지. 나는 뭐 싫어하냐면은, 나 오이 싫어하고, 가지 싫어하고, 회 싫어하고, 새우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싫어해. 해산물 나 별로 안 좋아해.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그럼 횟집을 왜 예약했어 이 새끼야,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예약하든가. 나 이 여자 이해된다 이제. 나 이 여자 이해됨. 보자. 학교가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 다녀서 그런가 먹 리스트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은 상태라 얘기도 안 했고 그 결과 다양한 돈가스를 소개받았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경험이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는 거야. 그게 너무 티가 나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사실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 그럼 코트야, 내가 먹는 것에 큰 어떤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어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야 억울하지 않겠냐? 연애가 뭐야?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맞춰주면 나도 맞춰주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배려를 해야 돼. 당연히 알아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 이거를 보고 무슨 뭐 약간 무슨 퐁퐁남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호구의 연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물론 서로 너무 좋아하는 상태면은 뭐 김밥 나라를 가도 행복하겠지. 아니 근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 이건 아주 성의지, 성의. 네이버에서 뭐 이런 거 검색하고 네이버 뭐 플레이스 이런 거 있잖아. 뭐 검색하면 뭐 어디 무슨 성수동 맛집, 성수동 갔으면 성수동 맛집, 어디 맛집. 네이버랑 유튜브에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남자가 진짜, 난 솔직히 남자가 좀 꼴통 같다.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미 연애하는 줄 알겠는데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함. 그래.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자기 엄마 소개와 신혼집 위치 얘기하길래 좀 불편하더라.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남자가 너무 찐따야. 남자가 너무 찐따 같아. 이 정도를 넘어섰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모쏠 찐따 아다였음. 모쏠에다가 찐따에다가 아다였다. 삼위일체네. 삼위일체야. 손만 잡아도 긴장해서 바들바들 떨더라. 서로 20대 초반이면 풋풋했을 것 같은데 일 마치고 퇴근하면 편하게 밥 먹고 휴식을 공유하는 게 엄청 빡치더라. 너무 불편했어. 나의 리드로 첫 경험에 도달했는데 콘돔 껴달라고 부탁하더라. 너무 불편하더라. 이거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가 싫으면은 다 싫어. 여자들은 여자 특이야. 여자 특. 하나가 싫으면 다 싫어버려. 여자 특이야.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얘 장단점을 볼 줄 알고 그래가지고 조금 효율적이고 좀 다방면으로 보려고 해. 근데 여자들은 싫은 게 너무 깨는 게 있어버리면은 거기서 확 식어버려. 근데 여자가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이 됐고 여자가 애초에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여자들을 욕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애초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여자들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서양 가잖아? 이 사례가 딱 서양에 가잖아? 이 남자 뒤지게 욕먹어. 오히려 더 심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엄청난 그 욕을 해. 더 심해. 이거는 만국 공통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야. 어. 여자가 벼슬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어. 당연히 키스 못하고 섹스도 못함.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되게 또 이런 식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네. 남자 외모가 차은우였으면? 라고 하는데 애초에 차은우였으면 이 여자 만났을까? 애초에 남자가 외모가 괜찮고 그랬으면 스펙도 좋은데 거기다 외모까지 괜찮았다? 당연히 여자를 다룰 줄 알고 그런 애초에 그 성립이 안 되지. 왜 세계관을 자꾸 깨뜨려? 다른 얘기 하지 마. 이 남자가 모쏠인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또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또 외모 지상주의 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가 여자 편드는 게 아니라 남자 얼굴 안 보는 여자들이 그나마 좀 존재해.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남자는 무조건 외모로 보잖아 사실은. 간혹 안 보는 애들도 있긴 한데 모르겠다. 아무튼 당연히 키스도 못하고 야스도 샥스도 못함. 키스에 야함은 없고 졸라 안절부절만 있음. 샥스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왕복 운동을 못한다. 야, 왕복 운동을 못한다는 거는 가동 범위가 되게 좁다는 건가?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도킹이 됐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남자로서 충분히 해봤을 법한데. 이 남자 좀 이상하다. 이 남자 너무 이상함. 안 서는 게 아니라 못 움직여서 사정을 못 한다고. 듣도 못한 장면. 야, 이거 그 진자 운동 자체를 할 줄 모르는 남자는 난 진짜 처음 듣네. 아, 그래도 야동 정도는 봤을 텐데. 수컷 강아지들은 다른 개체에게 배워서 팡팡거렸던 거냐? 남자가 왕복 운동을 배울 때까지 누워 있어줘야 되는 거냐? 본능에 새겨진 거 아니냐? 너무 불편하다. 여자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남자랑 너무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 그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 같아. 이 남자의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쎄야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실 저 DNA에 새겨진 그런 학습된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첫 경험 때 다들 조금 힘들고 좀 어리숙하고 막 그런 경험은 있지만 어찌됐건 보통은 그거를 잘 끝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아하, 이 남자는 좀 이상하다. 정말 특이하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가 봐. 언행이 부적절하다. 할 말 안 할 말을 차이면서 배워가는 것일 텐데. 성관계를 가진 후에 자겠다고 했을 때 들은 말. 너는 샥스 싫어해? 눈앞에서 들으면 정말 머리에 총 맞은 느낌 체험이 가능하다. 대답 대신 너는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나의 말에 운동 절대 안 할 건데 나 운동하면 아파. 대답 듣고 그냥 도망쳤어. 뭐 최악이다. 최악.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알려주기에는 현생 난이도가 너무 높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본인에게 어떤 신기루 같은 거였던 거야. 여자분이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일관적으로 계속 좋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솔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치? 이거는 아주 잘 헤어진 거야. 왜 나를 일관적으로 좋아해주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또 내가 그렇게 빛나나? 막 내가 그렇게 막, 매력이 있나? 본인이 딱 계산을 해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나를 계속 일관성 있게 좋아해줘.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매력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매력 없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의 직업만 바뀐 거야. 정말 매력 없는
돌 같은 사람이지, 돌. 돌에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매력 없는 상태로 이대로 꾸준히 있었던 거지, 이 남자는. 문제가 크다. 내가 그릇이 작아서 못 담겠더라. 아. 진짜 노력 조금만 했어도 둘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 저 남자. 넘어갑시다. 아, 저 이거 그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룸에 정확하게 나온 내용으로 또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이게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갔더라고. 200만이. 이게 뭐 엑셀 방송 보는 그 큰손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반인 회사원인데 하루에 후원을 5천만 원 넘게 하고 막 그랬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아니 누가 후원하라고 별풍선 쏘라고 활동을 협박함? 누가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런 건데 왜 굳이 이런 걸 다루지? 할 수 있는데 주변인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또 보니까 또 약간 좀 그 자꾸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 나도 이제 같은 그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반면 오롯 그러면은 B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B라는 사람 또 이래요. BJ들의 탈출 여부의 말은 오로지 시스템상 그렇죠. 다들 그걸 아니까 자기를 응원하는 BJ한테 응원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 큰 손들이 많으시네요. 다른 BJ는 일부 사실이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뭐냐면은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하루에 5천만 원까지 후원을 하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으로 빚을 내서 무리하게 후원을 해왔던 거였는데 유족 측은 해당 BJ와 방송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가 이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아예 못했잖아. 난 작은 손이라 다행이다. 아, 첼치사랑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게 사기죄가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다 의아했었잖아. 우리 저번에 오쉬했을 때 기억나죠? 근데 이게 변호사가 얘기할 때 또 뭔가 다른 관점이 나오더라고. 기망을 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쏘게끔 뭔가 자기게 순수 후원이 아니라 뭔가 뭐 매니저한테 시켜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시켜서 내가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사비로 나한테 쏘게끔 자풍 자풍을 쏘게끔 하는 이런 몰이 방식 바람잡이 이런 것들은 기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 경쟁을 부추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고들 거라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상을 함께 볼게요.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인터넷 방송 BJ들 사이에서 씀씀이가 큰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씨가 참여해 온 건 이른바 엑셀 방송으로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직급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형이 하루에 최고 많이 쏘는 게 어느 정도? 5천만 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이분이 이제 저기야 그 지인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야. 여자 BJ가 오빠 얼른 식사 식대 따세요. 등갈비 먹게. 저 너무 많이 먹었으면 등갈비 이렇게 이제 그 대화 나누는 내용. 고객 관리 차원에서 카톡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미는 BJ가 퇴출되는 걸 막기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후원을 해왔던 겁니다. A씨가 91년생이야? 이야, 환장하겠다. 품질 당시 빚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는 게 보였어요. 회사 결제일이 늦어져서 혹시 밀린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만 보내줘라. 아, 친동생이구나. 형이 돈이 없더라. 막 몇십만 원씩 돈 빌리고 다니고 그랬다. A씨가 당시 자신이 후원하던 BJ와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A씨는 BJ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전화번호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줬다고 화를 냅니다. 응? BJ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아 카톡을 까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 이제 야, 경쟁이 막 부추기고 있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 와중에 이제 방송 도중에 카톡을 한 거지. 이분 A씨한테 돌아가신 A씨한테 어 오빠 뭐해 안 쏘고 어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1등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도와줬는데 넌 뭐했냐 이 말투야 지금. 어 나를 돈 줄로 봐. 전화번호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줬다고 화를 냅니다. 네 번호 아는 세 명이 누구냐고. 이제 지쳤다는 얘기도 합니다. 약간 뭐 이 여성 BJ분에게 좀 약간 소유욕 같은 게 있었나 보다. 어. 당시 A씨에게 후원을 받았던 한 BJ는 취재진에 자신도 안타깝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맞아. 진짜 이건 그건 맞아. 누가 별풍선 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거든 절대로. 어 냉정하게 보자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 어. 자기 재미를 위해서 모든 게 일단은 후원하는 것 자체가 본인 선택이잖아요. 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방송 내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BJ들이 후원 금액을 조작해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만약에 1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본을 쌓여. 이제 문제는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2라는 각자 계속 만들어서 1이라는 사람보다 더 쏘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사람은 이게 경쟁심리가 붙잖아요. 2라는 사람보다 더 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도를 하고. 오로지 시청자들의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퇴출 여부가 어떤 BJ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반면 오로지 시청자들이 쏘는 것에 따라서만 직급이나 퇴출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시스템상 그렇죠. 다들 그걸 아니까 자기를 응원하는 BJ한테 후원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 큰 손들이 다 안치네요. 다른 BJ는 일부 사실이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제 점수 올리려고 제 돈으로 한 적은 있다. 매니저한테 그걸 입금해 줄 테니 너가 너 아이디어 써라. 그런 사람도 거기서 눈을 감아줄 거라고 알아도 뭐라고 안 할 부분이야. 방송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셀프 후원을 한 뒤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A씨의 유족은 해당 방송에서 일부 BJ가 시청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BJ와 방송 관계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변호사님 얘기예요. 이게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아마 파고드실 거예요. 변호사분은. 유명 BJ들의 관계자들이 별풍선을 쏘음으로써 이 더 많은 별풍선을 유도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분명히 그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해요. 기망행위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망행위. 시스템 자체가 순수하게 시청자들이 쏘는 별풍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풍선을 자기한테 풍선 쏘게끔 해가지고 1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방금 설명 나왔듯이 어떤 사람 이제 큰 손이 순수하게 이제 풍선을 쐈는데 거기다 풍선이 더 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 개 쐈어. 그럼 만 천 개를 내 돈으로 보태가고 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 천 개보다 더 쏴야 되니까 만 이천 개를 쏘게끔 부추기는 거야. 이게 기망행위라 이거야. 이게 큰 손들끼리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자풍선을 쐈을 때 그것이 기망행위라 이거야. 변호사님의 얘기는. 할 수 있고. 이에 BJ 측은 당시 후원금에 대해 공지한 약속을 모두 맞아. 이거 경매랑도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해. 경매를 하는데 누가 이만큼 불렀어.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쓱 얘기해가지고 야, 저기 뭐 12,000개 해가지고 12,000개 딱 쏘고 나면 딱 쓱 보고 있는 거지. 13,000개 썼다. 야 13,000개 썼네. 오케이. 14,000개 16,000개까지만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 경매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 그지? 비유를 든다면 지켰고 조작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랍니다. 네. 근데 누가 피해자일 것 같아? 저 돌아가신 분이 피해자일까? 캐피탈이니 뭐니 이게 돈 끌어다가 써가지고 그 업체가 독박 쓰는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업체가 손해보는 거야. 저 돈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면 끝나. 가족들은 그거,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빚에 대해서 상속 포기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코인 갤러리에 그런 글이 있었잖아. 한때 밈이었잖아. 응, 자살하면 그만이야 이러잖아. 응, 어차피 내 돈 아니야 이러면서. 이분을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뭐 조롱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근황 쌩얼. 관리를 빡세게 안 받아서 그럴 거야. 제주도 생활하고 그런 건데. 아, 왜 놀라? 아니 왜 놀라? 왜 그래? 왜 반응 왜 이래? 관리 안 받으면 다 그렇게 이렇게 돼. 40대야. 40대 중반 아니야? 관리 안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40대 중반인데. 주름이나 피부나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피부과를 자주 안 다녔잖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살았잖아. 도시 생활하고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속 관리받고 했으면은 달랐겠지. 그래, 나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아, 내가 왜 변호하냐고? 아니 그냥 나는 이효리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변호할 수밖에 없지. 국선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러운 늙음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형도 많이 안 해가지고 얼굴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조규성 공항 출국 패션. 이번에 눈썹 문신했더라. 축구 선수가 좀 꾸미면 안 되나? 꾸밀 수 있는 거 아니야? 축구 못해서 욕 먹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머리띠하고 막 이러니까. 머리 밴드, 헤어 밴드 하고 이러니까, 못하는데, 못하는 거에다가, 뭔가 튀니까, 못하는데 튀어서 욕먹는 케이스 같아. 맞아. 조규성은, 못하는데, 튀어서 더 욕먹는 케이스야. 맞아. 이 말이 맞다. 근데 팩트는 뭔 줄 알아? 당장 산무컷이나 스포츠 머리 하고 안 꾸미고 축구 실력은 안 올라가. 그래서 꾸미기라도 해야 됨. 결론은 그래서 꾸미기라도 해야 돼. 산무컷 하거나 스포츠컷 하면 축구 실력 올라간다고? 아니 안 꾸미면 축구 실력이 올라간다는 건 뭔 개소리야?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장발하고 헤어밴드 하고 막 눈썹 문신하고 뭔가
그 이런 뭐 명품 뭐 이거 루이비통 뭐 이런 가방 같은 거 하고 다녀서 이것 때문에 실력이 지금 안 나오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이렇게 안 꾸미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라도 얘기해봐. 안 꾸미고 축구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만이라도 얘기해봐. 세계적인 월클 한 명만 얘기해봐. 네이마르는 장난. 네이마르는 몸에 문신만 몇 개인데 머리 맨날 파마 뽀글뽀글 라면 머리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월클 얘기하는 거야. 월클 얘기해봐. 월클 지금 현존 지나간 선수들 말고 메시도 꾸며. 수염 길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막 염색도 하고 문신 겁내 많아. 살라? 아 살라는 좀 인정이다. 잠깐만 은바페는 좀 은바페는 어떤가? 은바페는 계속 꾸준했지 머리 스타일. 은바페론을 대입해 보면은 조규성은 꽤나 좀 미움받는 그런 느낌이긴 하다. 은바페론을 대입해 보자. 그대로잖아. 은바페 사진만 쳐도. 이 머리 민트 초코인가요? 뭐죠? 이건 좀. 근데 축구 잘하시잖아. 한잔해. 한잔해. 은바페는 무슨 머리를 해도 상관없어. 축구 여전히 잘하시잖아. 한잔해. 근데 거진 머리 스타일이 그대로야. 그지? 크게 어떤 변화가 없어. 은바페는 그대로야. 코트야 조규성이 스포츠머리하고 안 꾸미던 시절에 K리그 득점왕의 신인상까지 받았었다. 나 혼자 산다가 망친 조규성. 나훈산이 망쳤다고? 그래도 아시안컵 때 그때 골 넣고 나훈산 출연권 획득한 거 아니야? 까방권? 실력으로 증명 안 된 상태에서 나훈산 나갔다가 뒤지게 까이고 못해갖고 까였는데 다음에 골 넣었잖아. 그러면은 나훈산 출연권 획득한 거 아니야? 퉁 쳐야지 그걸로. 자꾸 나훈산 들먹이면서 조규성의 실력을 자꾸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면 안 되지 않아? 그건 아니야. 현재 좀 어정쩡한 상태다. 나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네. 어정쩡한 상태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 겉모습만 신경 써서 축구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극렬 팬들이 뭐라고 하는 실정임. 이러지 말라니까. 은바페 컷 한다고 해서 은바페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규성이 지금 실력이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뿐이야. 노력으로는 때론 안 될 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점인데 그 고점을 더 뚫기 위한 인고의 노력을 또 한다면은 또 모르는 거지. 채팅창에 뭐라고 조규성 뭐라고 할 시간에 본인 얼굴 보세요.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 내가 조규성 외모 갖다 깠나요? 왜 저래? 억울한데? 왜 그래? 아니 왜 갑자기 조규성 선수한테 자흩하게 갖고 나한테 뭐라 그래? 아 저분이 조규성 씨야? 그러면 인정할게요. 예. 그러면 인정할게요. 조규성 선수였다고 하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더러워서 넘기자. 여러분들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좀 별로다. 여기서 텀블러에다가 그 저 정액 넣은 새끼 미친놈이네. 넘어가.